KDBS 칼럼. 네, 청취하시는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DBS 칼럼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제55대 국장 최경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 기나긴 연휴 덕에 이번 주가 유독 빨리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59대 대선이 끝나고 어제와 오늘은 대동제가 있는 주죠. 선선한 밤공기에 각종 무대 공연을 감상하기도 하고 각종 각기 다른 컨셉을 가진 주점과 학교를 찾아온 푸드트럭을 이용하는 학우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대동제 끝까지 즐기시고 이번 주 한 주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KDBS 칼럼은 최근 사회에서 대두되는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그 여덟 번째 주제와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DBS 칼럼, 그럼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봄이 절정에 달하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꽃들과 새잎이 돋아나는 나무, 푸르른 들판 등 풍경이 사계절 중에서 가장 아름답기 때문인데요. 산과들의 싹이 트고 꽃이 피며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는 계절인 봄. 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면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사람들도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축제의 달이라고 불릴 만큼 전국 각지에서 봄꽃을 비롯해 다양한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교내에서도 이번 주면 대동제, 다음 주부터는 오픈하우스와 입실렌티, 그리고 저희 방송국의 영상제까지 참 다양한 주제를 가진 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봄은 아름다움의 이면에 숨겨진 위험한 요소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우선 봄이 되면 중국에서 황사가 몰려오기 시작하죠. 일주일을 기준으로 평균 5.4일 동안 황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황사는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자주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함께 피부 질환, 결막염 등의 원인이 됩니다. 봄이 되고 꽃이 피면서 공기 중으로 퍼지는 꽃가루도 위험합니다. 꽃가루는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및 결막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사계절 중 가장 강한 자외선, 그리고 높은 일교차와 같은 요소들도 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위험한 요소들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이러한 것들 중에 요즘 특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회 증가한 86회입니다.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미세먼지의 습격을 받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한 해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숨진 사람이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듣고 오신 것처럼 최근 미세먼지 농도는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고 그 위험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한국의 미세먼지가 정확히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돌아다니면 결막염, 각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등등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예일대학과 콜롬비아대학에서 발표한 세계 각국 EPI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오염 수준은 정말 많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총 180개국 중에 173위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그 이유인데요. 이는 OECD 회원국 내에서 꼴찌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가시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는데요. 영국대학의 한 논문에서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미터 정도 증가하게 되면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22%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 나사에서 조사한 한국 대기 오염 정도 역시 심각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한 양은 중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하여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양은 국내 총 미세먼지 양의 30에서 50%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게 되면 그 양을 최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서 유해물질을 한국으로 보낸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도 현재 중국 나름대로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금지시키고 석탄 소비량을 40% 가까이 감축하겠다는 목표, 그리고 태양광 발전과 전기차 보급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만큼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기질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환경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의하면 미세먼지의 발생을 일으키는 주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대부분이 바로 에너지산업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2021년까지 석탄 발전량을 현재보다 더욱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의 양도 53기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화력발전소를 20기를 추가적으로 건설한다고 하니 불난 곳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 아닐 수 없어 보입니다. 오늘 KDBS 칼럼으로 알아본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공약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국 투표율이 77.2%였던 이번 대선에서 41.1%의 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의 공약 중에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SNS상에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 내 미세먼지 알림이 제도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학교와 현장에서 곧바로 대처하는 등 그 기준을 별도로 엄격하게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현재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최소 선진국 수준, 최대 WHO 최고 권고 수준까지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며 오래된 낡은 발전소는 가동을 중단시키고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은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세먼지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앞으로 그에 대한 방침을 잘 세워서 국민이 원하는 미세먼지의 해법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은 관심으로부터 세상을 바꾸는 날, 저희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KDBS 칼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DB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최경인, 기술의 정지윤이었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다음 주부터 2주간 휴방 기간을 가진 후에 5월 24일 수요일 7시 반 농심국제관 106호에서 제29번째 방송잔치로 하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